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인데 뭐가 있어야 돼? 사랑할 게 있어야잖아. 근데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할 게 없는 거 힘든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그래서 어쨌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가지고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한 다음에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뭐를 만들어줬어요? 여자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을 만들어 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하와라.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냥 누구만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넓은 우주에, 이 넓은 지구에 사람은 딱 몇 명? 두 명. 얼마나 쓸쓸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와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산 사람만 66억이야. 여러분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으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둘이 만날 때는 둘이었어요. 두 분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일곱을 낳았어요. 그 일곱이 다시 하나씩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열넷이 됐어요. 그 열넷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또 낳았는데 지금 다 모이면 일개 소대요.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안 올라가고 불과 몇십 년만 올라가도 둘이 만났는데 일개 소대라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대를 더 갔다? 이게 일개 대대지. 이게 계속 갔다? 국가가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도 시작은 하나 갖고는 안 돼. 둘. 하나 갖고는. 그래서 이 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닌데 둘은 엄청 중요하다. 시작.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닌데 둘은 엄청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섬이 무인도가 세 개가 있어. 한 섬에다가는 남자만 100만 명 넣어놨어. 한 섬에다 여자만 100만 명 넣어놨어. 한 섬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명만 넣어놨어. 그리고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네? 남자 100만 명 있는 데는 다 죽어가지고 해골만 돌아다녀. 여자 100만 명 있는데도 다 죽고 해골만 돌아다녀. 남자나 여자나 두 명 넣는 데는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500만 명 됐대.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그럼 그럼. 그러니까 미약한 시작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원리가 함께 오면 나중에 그게 무궁무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이 1200만인데 원래는 몇 명이 들어왔어? 두 명 들어왔어. 두 명. 어? 누구하고? 선교사 두 명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1200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데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120년. 그러면 까짓껏 지금부터 뭐든지 나 혼자 시작해도 말이요. 그죠? 나 혼자 시작해도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 얼마든지 뭔 일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 아멘. 정규영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뭐 한 마리 값 갖고 내려왔어? 소 한 마리 값.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이뤘다 그 말이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지. 그때 쌍벽을 이뤘던 회사가 몇 있는데 삼성, 그 다음에 현대, 대우 이런 게 이제 쌍벽을 이루는 회사 있는데 뭐 다 회사마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큰 기업이 가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때 현대와 대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현대도 어렵고 대우도 어려웠는데 대우는 진짜 어렵고 현대는 잘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현대는 이게 계열 회사가 많아지면도 걱정이 없는 게 막 멍구 막 이게 하여튼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응? 그냥 멍구 해가지고 그냥 자식들이. 근데 대우는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계속 그 어른 혼자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대우도 그냥 뭐누 이렇게 나갔다면 괜찮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내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야. 아멘.
일리가 있죠. 아멘. 여러분 뭐 일곱 자식이 어떻게 다 잘 됩니까? 한 사람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한 사람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세워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여섯 자식, 세 자식, 뭐 일곱 자식 나서 다 잘 되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는 그게 다 거두어서 그냥 어떻게 한다? 그 세우는 거예요. 그게 걱정 말고 망이 나라니까. 할렐루야. 걱정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망의 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작년 한 해만 초등학생이 8만 명이 줄어들었다니까.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애기 하나 나면 그게 우선은 표가 안 나지만 그 두 명 죽고 하나 나면 인구가 한 세대 지나가면 절반으로 팍 줄잖아. 그러면 지금 저 지어놓은 아파트 저거 내가 볼 때 비는 게 불부도 뻔하다 이거죠. 인구가 줄어가죠. 이해가 되죠 금방.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뭐 꼭 기도를 안 하고 부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부흥을 할래야 할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시골은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돌예배가 1년이면 한 번도 없다니까. 장례식만 몇 건씩 있고. 에? 청년회장 당선이 됐는데 68이랴. 지금, 아니, 그게 지금 농촌의 현실이 되니까. 그러면 이 어른들이 지금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시골을 지금 이렇게 꾸려가지. 이 어른들 10년, 20년, 30년이라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저 시골을 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시골도 문제지만 그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들이 그 다 잘 지어놨어요. 교회들을 농촌이라도요. 지금 가보세요. 다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 잘 지어놓은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68세가 청년회장이면 저거 20, 30년 지나면 이게 아주 불부도 뻔하지 않냐 이거지. 내가 볼 때 이거 어? 이거 불부도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뭔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이 있듯 인간의 모든 해답은 교회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아,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이 교회밖에 없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이 소망이. 아, 네. 네. 왜냐? 잘 보세요. 지금 뭔다고 저녁에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다행히 적당한 교회인가 그러지 이게 큰 교회 같으면 몇천 명 모였어요? 아니 뭔다고 저녁에 이렇게 모이겠냐고 이게 교회니까 모이지.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왔다고 모이세요 하면 욕 뒤져도 먹습니다. 뭐라고 바쁜데 와가지고 사람 오라 가라 하냐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모이라고 해보세요. 욕도 먹는다니까 지금은. 예, 대통령도 임의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은 뭐 그냥 우르르르 몰리고 우르르르 몰리고 하여튼 그냥 가는 데마다 우르르르 몰리고 그것도 무슨 돈이나 줍니까? 다 내가면서 모이고. 그래서 아, 이 교인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나라가 소망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애를 안 낳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얘기를 내야 된다. 왜? 아, 네. 성경에도 생육하고 권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라.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 생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둘은 낳아야 되고 조금 절제 안 해서 그냥 셋, 넷도 괜찮습니다. 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엉뚱하지만 이게 전좀 엉뚱해 내가 봐도 그죠? 예? 나는 그래서 아주 엉뚱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많이 낳자.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결혼은 하되 아기는 낳지 마라. 왜? 그냥 둘이 지옥 가고 말지 몰라고 아기까지 낳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 둘이 지옥의 고통은 괜찮지만 자식까지 그 고통당하는 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아기는 낳지 말고 결혼을 해라. 우리는 결혼에 아기를 낳고.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죽고 예수 믿는 분들 죽고 그러면 남 전도할 거 내 새끼만 전도하면 민족 봉화가 그냥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볼 때. 나는 이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남 전도라 말고 누구만 전도해 그냥 내 새끼 내 새끼들만 에? 그 애기 많이 놔놓고 내 새끼만 전도해 놔. 그러면 그냥 가족 복음화가 결국 민족 복음화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뭔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두 번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무슨 동물이다? 감정.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산다. 자, 그러면 인간만 감정이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누구도,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요? 감정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 사랑하면 뭐 하는 거구나? 주는 거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지옥 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을 전이시킵니다. 시작. 사랑은 감정을 전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남편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괴로운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고, 남편이 괴로운데 속이 다 시원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러면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아, 얘기해봐.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옥을 가서 고통을 받으면 내 고통은 내가 느끼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뭐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고통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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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셔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참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별것도 아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온통 세 분이 다 동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통 삼위가 다 동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냥 사람 구원한다고 하나님 삼위 중에 하나님 한 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통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도 맞지만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 정, 의가 있다. 근데 이제 나는 원래 지식과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감정과 그 다음에 의가, 의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것이 또 궁금해요. 지, 감, 의가 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지정의가 있다 이럴까? 또 듣고 보니까 그러죠? 아니 봐봐. 지식, 감정, 의지. 그렇죠? 지정을. 그러면 지감의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을까? 근데 내가 뭘 물어보면 아는 이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가 남존여비가 언어 속에. 그러면 남자를 내세우면 욕을 때도 이 놈년들 이래야 되는데 이 연놈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여자분 더 내볼 테고 좋은 건 남자부터. 그런 의식도 없었지. 아하, 사람은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사람은 남자가 먼저 이렇게 나서울 때 그런 누군가의 정신에 의해서 그런 말이 형성이 됐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도 인격이고, 에? 사람도 인격이고, 누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의 인격은 인격의 중심이 있고, 인격의 상이 있고, 인격의 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시작.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 인격이 중간쯤 하는 사람. 여기는 좋은 사람. 이거는 인격의 상향이에요. 이거는 나쁜 인격치고는 한. 그러니까 요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 인격이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인격이 좋으면 별거 없고 나빠도 별거 없어. 근데 이 좋은 인격에 누구 인격이 와서 붙어주면? 하나님의 인격, 이 성령의 인격이 붙어주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 이 안 좋은 인격 속에 누가 와서, 이놈은 마귀 새끼가 와서 붙어주면 아주 더러운 인격이 되어버린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있고, 또 누구의? 귀신과 마귀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인격이 전체로 크게 나누면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그래서 가장 좋은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예, 그거를 그냥 우리는 언어가, 이 단어가 부족하니까 그냥 인격이라고 그러지, 엄밀하게만 신격이지, 신격. 신격. 그 다음에 멍격. 인격.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 막격. 귀신격. 아, 그러니까 이게 3등분이 되는데, 3등분이 되는데, 하하.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봐봐.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찾으셨어요? 예. 네. 옛소리가 안 들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가만 있어봐. 여호와의 신이 누구요? 성령이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구약과 신약은 또 좀 그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신이라고, 신약은 잘 안 쓰고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뭔 신이?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강림은 그 성령의 기능이 아닌 구약 시대 역사에 했던 성신. 그죠?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서 떠나고? 그렇지,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역사할 때는 뭔 격이 역사했다 이거예요? 신격이. 그렇지, 신격이 역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신격은 신격인데 이거는 뭔 격이요? 이거 악격. 그냥 말을, 단어가 없으니까 만들어 봅시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악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신격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이 인격으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고, 이 악격으로 사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금수만도,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인격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라고 보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굉장히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 기쁨이요. 마귀가 주는 감정은 뭘까? 슬픔이다. 슬픔. 자, 이때 조심할 것은 인격적 기쁨과 인격적 슬픔도 있어. 그거는 인격적 기쁨과 인격적 슬픔은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건 내 기쁨이야. 근데 이런 거 있죠. 나는 기쁠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기쁘고, 내가 슬플 상황도 아닌데도 계속 슬픈데, 그 기쁨이 내 기쁨보다 충만한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닌 악한 것의 슬픔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내 슬픔은 괜찮아. 내 슬픔은, 내 기쁨도 괜찮아. 내 기쁨, 내 슬픔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요, 사단의 슬픔은 내 슬픔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내 슬픔이 아니라는. 이것은 누가 주는 슬픔이다? 악한 놈이, 악한 놈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건 여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해. 인격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기쁠 때 슬플 때 다 기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처음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았을 때 심령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막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았죠. 놀라지 마세요. 그때 우리 몸이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몰핀 있죠. 몰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약 진통에 있는 그 몰핀과 엔돌핀과 성분이 상당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요 엔돌핀이 생기니까 막 건강이 쭉쭉쭉쭉쭉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대한민국을 엄청 건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는 택시를 타니까 운전하지 마. 어머나 목사님이 제 차를 타다니 오늘 내가 일진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참에 일진이 좋습니까? 아이 그럼요. 아이고 그러면서는 아이 목사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야 또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나가세요. 아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아 그래서 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됩니까? 그래 대통령한다는 말이. 아 지금 목사님 같이 국민을 즐겁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뭔 일인지를 알았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뭔 일이냐? 국민을 즐겁게. 그러면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즐겁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교인을 즐겁게. 결론 났어. 나는 웃기는 은사가 없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웃겼어. 내가 깨달았어 그런 거지. 어허이. 사람들 아이고 장 목사는 타고났어.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요. 타고나기는 무슨 목사님 내가 무지하게 연구를 한 거요. 머리가 다 빠지게.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한 25년째 됐으니까 25년 전에도 내가 웃겼습니까? 아니잖아. 그때는 심각했어요. 다 투기려 잡았어. 대기어라 이 독사 이 씨들아. 막 후드려 잡았지 뭐 그냥 막 다 두드려. 아 그런데 두드려는 잡아놨는데 개구리 뻗듯이 그냥 쭉쭉 뻗쳐놨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믿어라 이 씨. 그따위도 믿으려면 때리치아프라 막 다 죽여놨지 뭐 내가 그냥 다 깨구락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반상반상 다 파손놨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아니 그렇지 않아도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그냥 그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괴로운 데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막 길이 파손버리니 세상에서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눈탱이 밤탱이. 아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거 교회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다. 에라 그냥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에라 그래서 그냥 즐겁게 살살 했더니 아 살살 즐거우니까 힘을 얻고 부흥해. 여러분 심각한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그래요. 어떤 교회가? 그 은혜라. 은혜.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결국 엔돌핀이라는 그 효소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게 다 기쁨, 은혜, 그게 다 어원이요. 다 그게 다 통용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알겠어요? 은혜가 기쁨은 아니야. 은혜 받아서 기쁜 거지. 아멘? 그래가지고 진짜 병원은 말이요 그 몰라서 그러는데 무조건 병원은 TV를
TV를 신나는 걸 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은 무조건 개콘, 우차싸, 개그야, 폭소클럽, 디리따 그것만 틀어줘가지고 환자들을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그거 가지고 미천이 떨어지면 내 설교 갖다 계속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다 시험이 끝난 건데요. 환자를 계속 웃기 했을 때 진통제 쓴 거하고 심각하게 했을 때 진통제 쓴 거하고 보면요 확실히 웃으면 진통제가 거의 안 써. 양이 팍 줄어. 왜? 막 웃으니까 뭐가 몸에서 생겨가지고 엔돌핀이 뭔 성분이 있다고 또 몰핀은 그러니까 진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안 아픈 거요. 뭐 하다가? 웃다가. 근데 막 막 연속곡이 막 심각해. 아씨, 이놈 간호사는 왜 안 돼? 야, 잡수마자, 진통이 안 들어가. 거기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운 말씀 하면, 야이! 기사 안 주냐, 그게 간호사가 뭔 잘못이야. 그 솔로몬 연속곡이 신나해가지고 진통이 더해진 거지. 의사들이 지금 그런 이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같은 사람 병원에 둘러다가 계속 환자들 웃겨놓으면요 훨씬 빨리 나서서 갑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 해본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서서 가면 치료비가 조금 나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양심적인 의사는요 병원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환자를 붙들고 있을 일이 없는 병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될 수술을 하고 불필요하게 안 써도 될 약을 쓰고 불필요하게 안 찍어도 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은 잘 돼서 수입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요 양심 선언한 의사가 있어요. 디스크나 이런 것은요 진짜로 약 안 쓰고도 낫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근데 문제는 낫는 건 잘 낫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병원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그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낫으면요 그냥 병원에다 감사헌금을 약값만큼 내고 왔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그러면 약도 안 먹고 병은 낫고 병원은 운영이 되고 이런 성숙된 그런 좋은 방법들도 없을까? 나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내 이번에도 우리 교인 어머니가 이 퇴행성 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인공관절을 해내야 된다는 거야. 인공관절을. 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걸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치료를 받고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또닥 두드려서 맞췄어요. 세상에 부축에서 다니던 사람이 계단을 뛰어다니고 아멘. 그거 그냥 수술했으면 그거 1500만 원이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라고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니 열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아,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잘 해서 치료가 되면 좋고 그래서 수술은 내가 볼 때는 최악에 갔을 때 해야지 지금은 최선도 수술해버려. 왜? 이 썰놈은 보험 잘못 들어놔가지고. 왜?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입원하면 돈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왜? 입원과 더불어 하루 6만 원씩 나오고 수술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야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험의 그 부작용. 어떤 의미로 자동차 보험이 좋아서 사고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이거요 보험을 싹 없애보세요. 사고 나면 거들난다. 사고요 10분의 1로 팍 줄어봐. 내가 볼 때는 사고 나면 거들난다. 그러면요 그냥 아마 아직 거 받아버려. 양 보험 처리해버리지. 이러니까 이거 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모든 딱지 처리해줍니다. 딱지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 내놓으면 아무리 딱지가 날라와도 거기서 다 해결해준다는 거야. 왜 막 열 장도 날라오는 거야. 왜 그 보험이 다 있어 처리인데. 얘라 그 따위로 살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아무리 그 보험이 아니라 전화 없는 걸 들어놔도. 맞아요 들려요. 그럼 아니 뭐 해결만 해주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은 해주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성숙이 안 돼서 그래 진짜. 뭔 말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험은 들어놨어도요 가능한 한 보험은 안 쓰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이 보험도요 좀 수준 있는 걸 들어봐. 뭐야? 교육보험. 애 낳으면 무조건 교육보험 들으세요. 교육보험. 왜? 그러면 나중에 걔가 컸으면 지금 이제 어렸으니까 나중에 학교 갈 때 그럼 대학 갈 때 20년 후에는 지금 조금만 넣어도 20년 후에 걔 대학 수업료가 지금 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 보험 들으면 해결돼 버리잖아. 두 번째 결혼하면 바로 연금보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왜? 이제 여러분 노년이 되면 이제 직장생활에서 연금 나오죠. 그런데 연금 갖고는 못 삽니다. 모지라. 그러니까 그때 사설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연금보험 나오고 사설보험 두 개만 합하면 퇴직과 더불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그러면 뭐 다 못 사요. 돈이 있으니까 들지. 뭐 돈. 배씨 뺨새려고 있네. 돈이 있으니까 들어.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술과 담배 소비량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돈 없는데 담배는 어떻게 사서 피냐 진짜. 아니 돈 없는데 술은 어떻게 마세요? 돈 없다며. 술값이 뭐 장난이야? 우리나라 술값이 솔직히 그냥 거지같이 먹어도요 몇만 원이야. 거기다 여자 하나 앉혀놓으면요 그 장난이. 제가 유성에 목욕탕이 좋잖아 온천에. 그럼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거기서 하고 이제 그 호텔에서 모임하고 자고 아침에 나오려고 보면요 막 교회 봉고차에다가도 막 이쁜이 꽃순이 덕순이 만순이 막 사진이 25개 붙었어.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미모에 그 몸매에 착하게 예수 잘 믿고 살았다면 그냥 판사 부인이고 검사 부인이고 교수 부인이고 의사 부인이고 그 미모에 근데 그 아름다움에 크게 할 길이 없어서 그 사진 다 떼놓고 아유 진짜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근데 이 기쁨이 이 엔돌핀이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거기서 뭘 준다? 생기를 준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러면 이 슬픔은 우리에게 뭘 줄까? 사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죽는 기운이 삶 속에 넘치면 그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는 기운이 넘쳐야지 살지.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어쨌든 어떻게 하고 살자? 즐겁게 살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 시작.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타고난 게 없어도 계속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게 이긴다 이거지.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시작.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그걸 쭉 이으면 타고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낫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 그 말이야. 시작.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낫고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낫다. 어떻게 맞게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게? 아니 몸매는 안 받쳐줘도 이게 머리라도 받쳐줘야지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정상에 오른 사람이 누구요? 즐기는 사람. 제가요 이게 설교를 하루에요 없어도 세 번이고요 많으면 일곱 번까지 할 때가 있어요. 날 보고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뭐 웃기네 어찌네. 너 내 입장에 돼 가지고 얘기를 해. 너 하루에 일곱 번 설교해봐. 너는 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못 오고 있는 거야.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도요 일곱 번 설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뭘 날 보고 뭐 아이고 진짜 봐요. 대학교 교수님도 쉬운 건 아니지만 대학교 교수님은 1년 지나면 애들이 다 바뀌어. 1년 지나면. 목사는요 10년 전에도 그 사람이고 20년 전에도 그 사람이고 30년 전에도 그 사람이고. 대학교 교수님은 연령층이 다 비슷해. 학력이 비슷하고. 여기는요 애기부터 할아버지까지 예수 오늘 등록한 사람부터 평생 믿은 사람까지 그 폭넓은 사람을 놓고 그 수털같이 많은 날 똑같지 않는 말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는. 여러분 참 목사 해보세요. 힘든 겁니다. 힘들어. 그냥 아예 헛소리도 일곱 번 하기는 쉬운 게 아니야. 헛소리도 해봐. 거기다 대고 교인들이 뭐 웬만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유 장 목사님 제 목사님 팬입니다. 근데 날마다 봅니다. 텔레비전 은혜 받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 장작이요 쪼개게. 어쩌면 말도 그렇게 잘이야. 뭐 내공이 실렸다는 둥 뭐 어땠다는 둥. 아이고 그런 불려우들 앉혀놓고 힘들어. 여러분 목사 힘든 거요. 그저 웬만하면 그냥 은혜 받으셔. 목사님 지금 제가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 듣다가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돼요 그냥. 목사는 설교도 하기 싫다고 졸을 수도 없잖아. 그래도 그 한 시간을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 그것도 부흥이는 두 시간씩 해야 돼. 두 시간씩. 에?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뜬 게 아니오. 거의 10여 년 동안 TV에서만 그러면 일반 라디오 그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 나같이 해놓고 나를 얘기해. 다 그만두고 이렇게 웃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다 그만둬. 뭘 얼마나 내용 있게. 너 내 설교 다 들어봐. 내용도 있어. 잘 들어보니까 건성으로 웃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봐봐. 얼마나 그 안에 건성으로 자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요. 같은 말이래도 그냥 장 목사님 참 재밌어. 참 그 양반 참 즐거워. 이게 정말 그게 말이야지. 그냥 우리는 대나무 때나 저 자식이요. 안 돼요. 그런 건 그 매너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어디 또 부흥회를 갔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막 웃고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근데요 목사님 내 신랑은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목사님 팬이에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요 한 번은 대구를 어이 야 그 웃기는 자식 나왔다 나와봐라 그러더라는 거야 날 보고. 자식이 그랬다고 또 그걸 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폰수 같은 옆에 내가 또 예란 소리. 여보 그 재밌는 목사님 나오셨네. 이름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그 좋겠어요. 웃긴 자식 나왔어. 자식이라니 이 자식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보통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돌아다 보면 야, 내가 진짜 굉장한 일을 했구나라고 내가 내 스스로도 느낄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전혀 힘든 줄도 모르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요. 타고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평발에 키도 적어요. 적어도 키가 180은 넘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박진 선수는 70대 중반이에요. 키도 적어요. 그런데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줄 아세요?
박지성 선수 뛰어다니는 걸 보세요. 정말 그냥 눈 내린 날 뛰어다니는 개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막 운동장을 빌빌빌빌빌빌빌 도로니까 수비하는 측면에서는요, 아따 이놈 어지간히 왔다 갔다 했었네 그냥. 아 이쪽에서만 뛰어야지 말이야,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통하는 거요. 여러분 축구를 그렇게 하듯 제가 부흥이를 이렇게 하듯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렇게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